예, 반갑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저도 약을 먹는데 목이 많이 아프네. 오늘은 구원을 위한 생명의 과정 17번째로 로마서 17번째입니다. 두 사람, 또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두 행위, 그리고 또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사람, 고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마지막 사람 아담 그리고 첫 사람 아담, 이게 다 이제 우리들 자신이죠. 마지막 사람 아담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첫 사람 아담은 우리가 살아왔었던 옛사람, 우리들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 이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신 우리 주신이라 이렇게까지 말이 되어 있는데 땅에서 난 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목적대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되어 있는 산 혼이죠.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면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거울처럼 뭐가 이렇게 그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비춰낼 수 없는 그런 기능만 있다 뿐이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엇을 담기 위한 기능적 그릇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했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그 비극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둘이 합해서 연합된 존재죠.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합해져서 어떤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피조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리스도는 연합된 존재죠. 그러니까, 주와 합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사람은 혼이고 이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거든요. 영은 생명의 주체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정을 거쳐서 주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한 베드로는 나중에 천국과 하여튼 음부의 열쇠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잖아요.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스스로 할수 있는 주체가 된 것이죠. 그이 사람이 열지 않으면은 하늘이 열리지 않고 이 사람이 닫아놓고 있으면은 하늘이 닫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주체를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두 행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는 씨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또 그리스도라는 씨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버리고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사망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사망 속에 있는 상태죠. 정녕 죽으리라. 그 나무를 먹을 때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상과 실제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가, 그 실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끊어진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죠.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금방 사망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왔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이제 죽음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불행이 온 것이거든요.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목표를 잃고 사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불행하거든요. 부자는 부자대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해요. 1차적으로 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내 인생은 한 번도 기저귀를 편 적이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닙니다. 이 목표가 없고 갈 곳이 없는 것이 불행인 것이거든요. 세상에 뭐, 부자, 가난한 사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는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인생의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불행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위임을 주셨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러하여금 우리를 대신하게 하자.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자. 그게 뭐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그것을 가지고 온 만유를 다스리도록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그 지어진 존재가 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수 있는 목표를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목적이 없어진 것이죠. 내가 부모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런 게 불행이 아니라 인생이 갈 곳이 없다는 것,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게 사람의 불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그 지식의 사람,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주신 분이거든요. 멸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의 말로를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것을 보고 우리 옛사람을 끝내주신 그 삶을 보고 아, 저것이 내 운명이구나. 나도 내 끝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던 옛사람을 끝내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고 죽으셨으니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사람을 끝내고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결과가 된 사람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사람 안에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죄는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이고 죽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 안에 거함으로써 사람은 그런 죄의 형상으로 행동하고 역사하는 본성이 되어버렸죠. 본성까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처음에 창조된 그 사람이 아니고 사탄과 합친 합성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자기의 체질이 된 그런 존재가 됐죠. 이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죄가 사람을 주관하고 있고 속이고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행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것도 내가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른 운명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삶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요소로 구성된 사람, 그 아담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은 범죄한 결과가 되고 죽은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순종의 결과로 나온 사람이죠.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다. 이건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합해졌으니까 이제 사탄의 화신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됐는데 이제 주와 합한 자가 돼갖고 주와 한 영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와 한 영이 돼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됐어요. 순종의 결과는 은혜잖아요. 은혜는 정죄와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정죄 대신 은혜가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알던 은혜라는 그 개념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값없이 베푸는 혜택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 은혜의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은혜죠.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되신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이 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고 했어요. 은혜가 오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생도 생명도 살리는 영도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하나, 그 이유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우리가 의와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절대적인 절망적 상태에 이렇게 빠져있는 그 상태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 안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또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것 같이 의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에는 우리를 보지 않고 정말 순종한 의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그한 사람을 인해서 우리를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놀라운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하다고 보는 하나님의 정당성, 의의를 갖게 됐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어떤 형태를 보게 됐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교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와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여 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축복이 없죠. 예전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들은 것도 본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아담 안에서밖에는 보고 듣고 만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단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이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의 그 기업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받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그 구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 후, 그냥 기능만 있었다 뿐이죠. 근데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팔려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한 우리를, 다시 살려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반응만 하면 그것을 뭘 보기만 하면은 반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을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선악과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했잖아요.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주체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작은 지체인 지영이를 그뭐 지영이를 보면은 순영이한테 하는 마음을 보면 놀랍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자기 스스로 가서 그 불쌍해 보이니까, 거기 있으면 살수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댁으로 와서 살자. 이래갖고, 자기가 많이 어떤 일을 해서 댁으로 집까지 옮겨줬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이죠. 사람을 살게 하는 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작은 자라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어쩌면은 세상에 정말 그,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우리 안에 그 지영이를 보고, 이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죠. 참 교회는 놀라운 것인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누림이 되는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됐는지, 교회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고, 생명을 가진, 생명을 분배하는 곳이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오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이 아파서 말을 잘 못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